안녕하세요. 박종평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소개를 하자면, 이순신 연구가라고 하는데요. 제가 해왔던 일들은 아주 많습니다. 예전엔 이제 아리랑 TV라고 거기 다녔었고, 출판사도 좀 하고 있고, 글도 쓰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순신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아마 위인전 통해서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또 난중일 통해서 많이 만나셨을 텐데, 진짜 이순신의 모습을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냐면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똑같이 화도 내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던 이순신. 그러면서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일어섰던 이순신의 모습을 여기 몇 장의 그림과 함께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흔히 얘기하는 군인입니다. 그는 23전, 23승을 했다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은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45전 전승을 한 군인입니다. 전 세계에 45전 전승을 했던 군인은 없습니다. 단한 번으로 패배한 군인들은 존재했지만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군인은 없었는데, 그게 바로 이순신입니다. 또 이순신 장군 누구냐면은 경영자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군사들,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이웃 지역에서 피난 온 피난민까지도 다 먹여 살렸습니다. 전쟁 중에 식량이 없었거든요. 심지어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일도 벌어졌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기록 보시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은 농사를 짓게 해서 자기 군사들과 백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아주 탁월한 경영자였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북선. 거북선은 전 세계에서 최초의 그 장갑선입니다. 철갑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철갑선은 아니고요. 그 배에 뚜껑을 덮은 배인데, 그런 배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순신 장군이 개발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순신 장군은 아주 탁월한 혁신가라는 거죠. 군인이었으면서 경영자였고 아주 탁월한 혁신가였던 거에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윌리엄 웨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사를 바꾼 50인의 지도자의 한 명으로, 또 일본의 문예춘추라는 잡지에서는 세계를 바꾼 10인의 군사 지도자의 한 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럼 뭘 바꿨을까요? 아마도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400여 년 전에 일본말을 쓰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일부 지역은 일본말을 썼어야 됐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이 바로 그 일본 제2의 징기스칸을 꿈꿨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망을 좌절시킨 이순신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이땅 위에서 우리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순신 장군의 힘이었고요. 만약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세계사는 일본 중심의 역사,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처럼 해가 지지 않는 일본이라는 그런 역사가 씌워졌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순신 장군이 세계사를 바꾼 위대한 영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다릅니다.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은 하늘을 감동시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 아시죠?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은 하늘까지도 감동을 한다. 그런데 이 하늘 감동한다라는 거 말로는 안 믿기시죠? 바로 이 그림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1597년 9월 16일 날 저기 해남 쪽에서 명랑해전이 있었습니다. 13척으로 무려 133척을 이긴 기적 같은 전투를 했거든요. 그 전투 전날 이순신 장군 꿈에 신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기고 이렇게 하면 진다고 했다. 안 믿기지시죠? 난중일기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구절을 보셨을 겁니다. 이 당시에 이순신 장군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7월 달에 원균이 150척의 전선을 끌고 나가서 수만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일본 해군과 싸우다가 전멸당합니다. 이 시기에 살아남은 조선 전선은 딱 12척이었습니다. 그 12척은 뭐냐면 전투 중에 도망을 갔습니다. 일본군이 무서워서. 그래서 살아남은 12척이 있었고, 나머지 140여 척이 전부 다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또
한 2만 명 정도 되는 군사들이 다 바다에 빠져버렸거든요. 다 죽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남아있는 배는 단 12척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군은 다시 조선수군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자신이 무너지면, 자신이 패배하면, 자신이 절망하면 조선은 끝납니다. 조선 백성들은 다 죽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일본을 침략한 것도 아니고 중국을 침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침략자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갖고 서로 잡아먹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그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까지 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순신 장군 조선은 끝났겠죠. 그 엄청난 고민에 빠져있던 이순신 장군 꿈에 바로 전투 전날 신선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기고 이렇게 하면 진다. 다음날 13척으로 133척을 완전히 격파를 합니다.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얼마큼 갈굽했고 하늘에 호소를 했겠어요. 내가 죽고 내가 망하면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끝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끊임없이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결과로 나타났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을 감동시킨 이순신 장군의 영적 리더십입니다. 영적 리더십 하니까 어렵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말로 갈굽을 한다면, 갈망한다면, 그리고 선하다면 이런 일도 가능하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순신 장군을 딱 세 글자로 정리했습니다. 세 글자가 뭐냐면은 참될 진짜, 그리고 다할 진짜, 그리고 나아갈 진짜입니다. 참될 진짜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단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 윤동신 시인이 얘기했듯이 하늘 오로로 단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이순신 장군을 상징할 수 있는 참 진짜입니다.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늘을 공경하는 사람, 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그게 이순신 장군의 참 진짜입니다. 다할 진짜는 전투에 나가거나 평상시 생활 태도에서 그분이 자주 쓴 글자 중에 하나가 다할 진짜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을 움직일 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 그 다할 진짜를 이순신 장군 일기에다가 자주 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고요. 그게 바로 이순신 장군의 상징할 수 있는 두 번째 글자입니다. 세 번째 글자, 나아갈 진짜.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사형 위기가 두 번 있었고요. 또 파직된 게 세 번, 백의종군한 게 두 번입니다. 한 인간이 살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어가기도 하지만, 교통사고로 나서 죽을 수 있겠지만, 자기 일의 과정에서 자기의 원칙을 지키다가 그런 위기를 맞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그때마다 벌떡벌떡 일어섰습니다. 시련이 있을 때마다 그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그 시련이 알려준 지혜를 오히려 배웠습니다.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함으로써 내가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고통을 받고 또 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텐데, 그때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이순신 장군은 그 시련이 주는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뒤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싸움 전투를 할 때 보면 후퇴도 합니다. 대부분 뭐 치고 빠지고 하는데요. 그건 싸움할 때뿐이고 평상시의 삶의 자세는 끊임없이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의 기록들을 보면은 다 같이 갑니다. 요즘에 많이 하는 공생, 공존, 이순신 장군 늘 실천했습니다. 함께 갑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나 혼자 출세하자, 나 혼자 성공하자 라고 이순신 장군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손붙잡고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순신 장군이 끊임없이 시련 속에서 일어서면서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의 상징할 수 있는 세 번째 글자인 나아갈 진짜입니다. 그 참진, 다할진, 나아갈진, 그 세자가 바로 이순신 장군의 모든 삶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련의 삶입니다. 감옥에 있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언제를 배경으로 했냐면은 1997년 4월 달, 그러니까 3월 달이죠. 3월 달에 감옥에 있을 때를 그 상징화해서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4월 1일 날 이분이 감옥에서 풀려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2월 달에 그 부산포로 진격을 하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왕명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은 해안선을 그 당시에는 항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해안선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남해안에는 외군들이 수많은 성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 성을 통해서 조선 해군이 이동한 경로들이 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미 적들은 우리가 움직이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식의 전투는 나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부산포로 출전하라는 왕명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왕명 거부죄로 이순신 장군을 감옥에 갇혔고 선조는 말합니다. 살려둘 수 없다고. 이순신 장군 때문에 조선이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선조는 이순신 장군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이순신을 살려둘 수 없다.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원로들이 부탁을 합니다. 이순신을 살려둬야 그나마 이 전쟁에서 한번 해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해서 이순신 장군이 4월 1일 날 풀려납니다. 그날 일기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가장 첫 문장이 뭐냐면 감옥문을 나왔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가 감옥문을 나왔다라고 썼을까요? 자기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군사들을 자기와 같이 있다가 죽어가는 모습도 봤고 적들 죽였던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 충성을 했고 백성을 권리하겠던 그 사람이 반역자로 몰려서 왕명 거부자로 몰려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이순신 장군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왕이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자주 말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생유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명에 달려있다.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또 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적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은 하늘이 결정한다. 그래서 그는 전투를 할 때 늘 앞장섭니다. 맨 앞에서 최고 사령관이 맨 앞에 전투를 하거든요. 아까 나왔던 그 신의 꿈 얘기 비슷한 꿈 얘기가 언제 나오냐면 이순신 장군이 사천대전 사천대전은 뭐냐면 거북선이 처음 출동한 해전입니다. 그 전투를 하러 나가기 직전에 꿈속에서 백발로인이 와서 자기 자신을 바로 찾댑니다. 야 순신아 적이 왔어 빨리 일어나 라고 발을 툭툭 차서 이순신 장군이 일어나서 출동을 했고 그 첫 번째 그 해서 한 전투가 뭐냐면 바로 사천해전입니다. 그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이 총탄을 맞아서 왼쪽 어깨가 관통당합니다. 이순신 장군 뭐 자살설 얘기한 사람 많은데요. 그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뭐 자살할 사람이 갑옷을 벗었다 이런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미 사천해전 당시에 총에 맞아서 그러니까 왼쪽 쇄골 위쪽에 이 총알이 맞아서 관통당해서 기록에 보면은 갑옷을 못 입었답니다. 고름이 줄줄줄 흘러가지고 그 상태에서 바닷물 요즘처럼 뭐 약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기껏한 게 잿물로 맨날 씻어내고 바닷물로 닦아내고 그렇게 몇 달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 사천해전 끝나고 나서 며칠 후에 한 게 뭐냐면 한산대첩입니다. 한산대첩은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 하나죠. 엄청난 해전인데 사령관이 부상당한 상태에서 피고름을 줄줄줄 흐른 상태에서 전투를 하러 가서 대승을 거둔 게 바로 한산대첩입니다. 그게 바로 이순신이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오직 하늘에 자기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이 바로 이순신이었다라는 거. 그게 가능했던 건 바로 이러한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그러면 어떻게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고독입니다. 또 눈물입니다. 또 낙관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 낙관주의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고독한 이순신, 여러분이 아시는 이순신의 시가 바로 한산도가일 텐데 한산도가를 보면은 한산섬 달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긴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 오가는 남해를 끝나니 전쟁터 외로운 바다 한가운데 외로운 섬에서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바라보고 바다에 떨어져 있는 달을 바라보면서 홀로 앉아서 있는 이순신의 모습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짠하고 가슴이 아프고 그랬겠어요. 그 고독한 이순신이 바로 진짜 영웅 이순신을 만든 겁니다.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만났던 거죠. 고독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들여다봤던 거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고 뭘 해결되고 다른 사람들이 뭘 아파하는지를 고민했던 시간
거북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고독을 에너지로 삼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고독을 되게 싫어하고 겁내하거든요. 이순신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하루에 단 30초만이라도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고독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아주 뜨거운 시간이라는 거. 바깥은 조용하고 고요하겠지만 정말 부글부글 불타오르는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순신의 이 한산도가 상황처럼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건 눈물입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아들이 전쟁 중에 전사를 합니다. 서울에서 후퇴하던 일본군이 아산 쪽을 지나가다가 공교롭게 이순신 장군 집 쪽을 지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순신 장군의 가장 사랑했던 셋째 아들을 만나서 전투를 하다가 셋째 아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명랑해전을 끝나고 나서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시기였거든요. 자기 자신은 열세척하고 기적처럼 승리를 했는데 난데없이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자기 둘째 아들이 쓴 겉봉투에 이 글자였습니다. 통곡. 이 두 자가 겉봉투에 쓰여있고요. 그리고 내용에는 왜 죽었는지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일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순신 장군이 그날 어떻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날 1597년 10월 14일 일기입니다. 하늘은 어찌 이다지도 어질지 못한가. 간담이 타고 찢어지는 듯하다.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이치인데 내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이렇게 어긋난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 천지가 캄캄하고 해조차도 빛이 변했구나. 슬프다 내 아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남달리 영특해서 하늘이 너를 이 세상에 머물지 못하게 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몸에 그 재앙이 미친 것이냐. 이제 나는 누구에게 의지해 살아야 하느냐. 너를 따라 죽어서 지하에서 같이 울고 같이 있고 싶구나. 하지만 내 형, 내 누이, 내 어머니 의지할 데가 없구나. 그래서 참고 살아야 하는구나. 그러나 내 마음은 이미 껍질만 남았다. 껍질만 남아 울부짖을 뿐이다. 울부짖을 뿐이다. 하룻밤이 1년 같구나. 하룻밤이 1년 같구나. 가슴 짠하시죠? 이순신 장군은 이날만 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보다 나라를 더 사랑했던 어머니 계셨습니다. 전쟁터에 떠나는 아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서 나라의 축을 갚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자식 전쟁터에 간 내 자식 보고 가서 몸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 휴가를 갔다가 잠깐 돌아왔는데 그 어머니는 가서 나라의 축을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어머님 많이 계실 텐데요. 어머니 되실 분도 있고 여러분들은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어머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새끼니까 너만 몸조심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감옥에 가서 딱 풀려나올 때 돌아가시거든요. 배에서 그 어머니 돌아가실 때 통곡을 합니다. 그때도 하늘의 빛도 하늘의 태양도 변합니다. 또 군사들이 추위에 덜덜 떨 때 먹지 못해서 굶주렸을 때 그때 이순신 장군이 한쪽 구석에서 웁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을 때 또 적들이 우리 백성들을 죽일 때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순신 장군 웁니다. 그 울음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라는 한 영웅이 탄생할 수 있던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십시오. 여기 어르신도 계시고 남자분들 많으시지만 요즘에는 울면은 좀 이상한 사람, 모자란 사람, 실패한 사람, 절망한 사람을 바라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울 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도 모르고 또 자비심도 없고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울기 창피하시면은 혼자라도 몰래 입을 쓰고 통곡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그때 그 통곡 속에서 그 가슴에서 흘러나온 눈물은 여러분을 새로운 용기로
채워줄 것입니다. 이순신처럼 울어보세요. 이 위대한 장군이, 백전백승의 장군이 밤마다 울었다면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가 울 수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픔 받았기 때문에, 군사들이 아픔 받았기 때문에, 적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 울음으로 그는 자기 자신을 깨끗이 씻고 자기 자신의 잘못들을 녹여냈습니다. 여러분 우십시오. 이순신, 여러분이 바로 이순신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